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두부 먹는다. 원래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두부가. 그렇죠. 완전 맛있다, 얘. 두부는 양껏 먹어도 되긴 해요. 다이어트 음식이 좋은 거예요. 포만감 생기고 살 안 찌고 단백질에. 많이 먹으면 찌지 않을까? 근데 많이 먹을 것 같지만 그게 많이 못 먹는다니까? 이게 포만감 왜 있는 줄 알아? 손이 불어요. 그래서 그래. 안녕하세요, 쎄쎄쎄. 여러분. 접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장구.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두부 맛집입니다. 원래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워낙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화신 순두부. 별이 다섯 개. 제가 원래 굉장히 두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뉴를 보니까 다 분리해서 12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원조 인기 메뉴라고 해요. 화신 순두부찌개 하나, 들깨 순두부찌개 하나, 두부돈가스는 처음 먹어. 두부돈가스 하나, 빈대떡 하나, 그 다음에 두부 탕수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자, 얘는 두부 탕수육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두부 빈대떡. 진짜 다 두부야. 마지막이 들깨 순두부찌개입니다. 와. 원래 이렇게 나가요. 진짜 맛있게 하는 전문적인 데는 두부가 엄청 고소한 거 알죠? 너무 맛있겠다. 뭘부터 먹어야 되냐? 아니야.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되냐? 아, 들깨. 오이. 들깨는 진짜 너무 고소할 것 같아. 진짜 걸쭉한. 완전. 왜냐면 들깨 많이 넣고 그래야 진짜 이렇게 걸쭉한 게 나오거든. 다 좋은데 두부는 너무 뜨거워갖고. 맛만 좀 봤는데 간이. 이게 들깨가 원래 좀 엄청 진하잖아. 들깨 향 진하고 들깨 맛도 고소하고 너무 진한데 얘는 두부의 맛을 절대 죽이진 않았네. 딱 맞아. 둘이. 아 진짜 맛있다. 두부 고소함하고 들깨 고소함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두부? 아 네네. 그래, 원래 두부는 이게 진짜 맛있어야 돼, 그럼. 이 두부가 원래 맛있어야 되는 거니까. 안 그래, 안 그래. 국산 좋은 두부 쓰면 두부 자체가 콩이 고소하니까. 두부가 엄청 고소하거든. 자, 이 간장 이거를 먹을게요. 두부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 게 뭔 줄 알아? 김치가 또 기가 막혀야 되거든. 딱 맞네. 이렇게 두부랑 겉절은 김은 진짜 맛있어. 집밥 맛은 두부랑 맛이 없네. 이게 무슨 소리야? 전혀 다르지. 나온 제품들도 요즘에 맛있게 잘 만드는 게 있는데 직접 만드는 손두부는 식감이 달라. 식감이 약간 단면은 딱 봤을 때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럽고 대신 씹힐 때 고소하고 맛이 다르지.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두부 먹는다. 그리고 이게 두부 빈대떡. 야채 같은 게 다 들어가긴 했어. 원래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두부가. 그렇죠. 뭐지? 완전 맛있다, 얘. 두부는 양껏 먹어도 되긴 해요. 다이어트 음식이 좋은 거예요. 포만감 생기고 살 안 찌고 단백질에. 많이 먹으면 찌지 않을까? 근데 많이 먹을 것 같지만 그게 많이 못 먹는다니까? 이게 포만감 왜 있는 줄 알아? 손이 불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 빈대떡 맛있다. 빈대떡은 아예 집에서 혼자 한 두세 장씩 부쳐 먹어도 되겠다. 저는 사실 저 돈가스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나도 그래. 그냥 돈가스 먼저 먹을게요. 진짜 얇은 고기에 이 고기처럼 보이는 게 다 두부야. 근데 뭐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두부 안 먹는 아이들이잖아. 무조건 먹을 것 같아. 고기보단 두부가 더 많으니까. 이거 고기인가? 두부잖아. 두부인데? 나도 지금 헷갈릴 정도인데 진짜로? 두부야 두부. 두부라니까? 맞아 두부야. 아 그 정도로 진짜로. 저 돈가스가 안에 다 두부는 아닌 거죠? 네 지금 겉에 샌드위치처럼 고기와 고기 사이에 두부를 넣어서 완전 맛있다. 맞네. 완전 두부. 근데 탕수육처럼 이렇게 그 뭉탱이처럼 해갖고 좀 잘 뭉치게 뭘 같이 섞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기 메뉴잖아요. 먹어보려고 이제. 얘는 칼칼한데 깔끔하면서 두부 맛이 있어서 약간 다른 순두부하고 살짝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얘는 그래서 어르신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진짜 깔끔한데 칼칼한 맛이고 나 개인적으로는 들깨. 이게 더 고소하고 맛있고. 한국인 베스트 원픽. 원픽? 얘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얘는 뭐 두 말할 거 없고 얘는 먹어볼만하고. 저희 한 명 저거 돈가스 좀 시식해봐도 되나요?
아, 돈까스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골고루 좀 먹어봐. 얘 먼저 먹어봐. 모르겠지? 배고프지.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거야? 아 진짜 맛있다니까. 딱 보면 돈까스 고기 같아. 이거 먹어봐 이거. 전. 진짜 딴 데는 두부전하면 진짜 여기에 좀 밀가루를 좀 더 많이 섞어서 이렇게 좀 더 크게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얇은데 다 그냥 두부야, 그치? 너무 얇은 거 그치? 돈까스. 어, 돈까스 완전. 내가 무슨 돈까스는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리액션이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이때까지 자기들 어? 와갖고 리액션 좋은데 하나도 없었어. 오! 아! 아! 이거 말고 없어. 우와! 이거! 말이 없는 거야.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올라간 컨텐츠에서 그때 막 기와가지고 찍었던 거 있었잖아요. 아, 썰! 네. 그 생각보다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먹고 즐겨 찾았던 식당이나 음식에서 얘기해. 선수 생활하면서 식당을 딱 하고 추천할 만한 데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회가 항상 도심을 벗어나서 조금 컨트리 사이드에 있어갖고 샌드위치 아니면 햄버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먹는 거는 되게 막 잘 먹고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입맛이 없는데 먹긴 먹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게 베이글. 그래서 베이글 되게 좋아하는데 베이글 반 조각 많이 먹어야 하나 이렇게 먹고 그냥 하루를 그렇게 대회를 보내고 그리고 대회 끝나면 바로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원래 선수가 대회하다 보면 점심을 먹을 틈이 거의 없어서 점심 무조건 패스지. 근데 외국 선수는 골고루 다 먹기는 해. 막 라운지에서 뭘 싸가냐면 빵에다가 땅콩잼에다가 발라서 그리고 만들어서 나가거든. 땅콩잼 자체가 에너지가 있고 좋아서 그거를 선수들이 그나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꼭 가방에 챙겨서 만들어서 가는 선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직히 후반 들어서는 체력이 많이 떨어지긴 하죠. 왜냐면 더 특히 더운 날씨. 골프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한 6시간 정도? 직사광선을 막 갖고 있어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 그리고 또 걷는 운동이고 오르막내리막 경사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엄청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력 운동도 많이 하지만 그 섭취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잘 안 되면 선수한테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 되게 잘 챙겨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을 것 같지만 그걸 좀 더 못했지. 그러면 오히려 경기 앞두고 배탈 나시거나 뭐 경기 망친 적 있어요? 음식 때문에 탈이 나서 한 적은 없고 갑자기 그냥 호텔에 이렇게 침대 매트에 따라서 약간 갑자기 그런 날 했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고 또 골프는 스윙을 해야 되는데 목이 안 돌아가면 이게 아예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갑자기 담이 걸려서 대회장 가서 출전을 하고 한다고 꾸역꾸역 아침까지 연습 꾸역꾸역 하고 한 두월 몇 더 나갔다가 결국에는 들어오고 그런 거 몇 번 있고 한 번은 첫 1라운드가 끝나고 전호텔 숙소 들어가갖고 저녁을 먹고 따뜻한 이제 차 한 잔 먹는다고 그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삼성패드 같은 거 이제 해서 다운받아서 삼성패드 앞에 놓고 티를 여다 놓고 그날 이렇게 앉아갖고 다른 걸 돌린다고 하고 하다 이 티를 친 거야. 쳤는데 티가 앞으로 이 다리 쪽으로 쏟아졌는데 쳐마자 한 티어갖고 화상 여섯부터 이만큼 종아리 이만큼 다 뛰어갖고 다 먹었어 이제. 여기 디저트도 있다는데 뭐 하나 시켜드릴까요? 먹어봐야죠. 와 옛날 도넛이네. 맛있겠다. 이게 콩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아 고소해. 치프니가 고소하네. 이게 콩으로 만든 도넛이라는 거잖아. 옛날 도넛 같은. 진짜 어르신들 좋아하겠다. 자 이렇게 여기 전라북도 완주 얘는 화심 순두부 집에서 제가 오늘 먹어봤는데요. 여기는 또 먹고 나서 이렇게 디저트가 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거 콩으로 만든 아이스크림하고 콩으로 만든 도넛인데 이것도 또 별미네요. 별미. 와서 두부 요리 드셔보시고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하시고 건강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더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대한민국 어디든 맛있다, 뭐 진짜 괜찮다,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데 알려주시면 한번 제가 가서 직접 촬영하고 한번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천해주세요.